A코스 모의고사 할 거예요.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오케이? 안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추려라. 추리면 답이 보여요. 안전하게만 합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인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길만 알려줄 거예요. 시험 진행해도 될까요?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위험하면 내가 개입할 거예요.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다음에 조금만 더 빨리 끄세요. 네. 깜빡이 감점 떴거든.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30m를 진행해버리니까 뜨니까 5m만 가 바로 끄세요.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출발 좋았어요. 깜빡이만 좀 일찍 끄세요. 네. 그건 진로 변경 신호가 아니니까.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알죠? 네, 잘 듣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좋아요. 안전하게. 꺼도 되고 안 꺼도 되고 감점은 없어요. 편한 대로 해요. 원칙은 끄는 게 맞고요. 수동 감차 항목이기 때문에.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아까 내가 알려줬죠? 못 가면 멈춰라. 만약 여기서 10초 이상 멈춰 있어야 되면 중립 넣는 거 까먹지 말고. 그리고 차 안 올 때는 좀 더 엑셀을 밟아서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죠? 내가 너무 오래 걸리면 또 뒤에서 또 차가 또 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 이상 붕 올리는 거 했죠? 네. 그거 써먹어야 돼. 알겠지? 네. 이 정도 속도만 내도 금방 들어오거든. 위험한 거 없으니까. 자, 진로 변경 없어요. A 코스니까. 그냥 이 도로로 쭉 가면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이렇게만 좀 해줘요. 연습 한 번 더 한다 생각하면 돼. 감독관을 날 떨굴려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아셨죠? 수호천사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험 보세요. 그러면 합격되는 거야. 카니발 운전 되게 못하네, 이씨. 그죠? 선 밟고 막 들어오잖아. 본인보다 더 못해. 그렇지. 오, 좋아. 오. 운전 다 배웠네.
잘 체크하면서 하세요. 약 5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아, 어렵지 그지? 대구. 자, 브레이크 뜨니? 방금 같은 경우 이제 핸들이 저쪽으로 차가 저쪽 넘어갈라 그랬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 아까 내가 그랬죠. 자신 없으면 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앞 차들은 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도는데 본인은 엑셀이 있었다고. 속도 빠른 상태에서 커브인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왜 봐봐요? 도로가 이렇게 커브야. 네. 커브인데 난 직선으로 달리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네. 이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커브를 탁 못 꺾어요. 초보분들은. 그때는 줄이면 이걸 따라서 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방 같은 경우는 옆에 큰 트럭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야. 네. 속도 줄였다고 해서 감점 주는 거 아니니까. 그죠? 멈춘 게 아니잖아. 그냥 속도를 줄인 거잖아. 그 속도 줄였다고, 커브길에 속도 줄였다고 감점 주는 항목이 없어요. 오히려 위험하면 사고 실격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자신 없으면 줄여라.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핑크색 따라 그대로 직진. 옮기는 거 없습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직진 계속. 차 멈추는 거 보이죠, 그제? 항상 이렇게 직진이 우선이. 근데 학원 차를 무시하고 들어온 차들도 있다라는 거. 원래 저게 원칙인데. 쭉 직진. 약 5m 앞 우회전입니다. 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요 신호 말고 그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이고요. 거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2차로 옮기는 거 알죠? 차분히 한번 해봐야 급할 거 없으니까. 바로 나가야 되겠네. 좌측 깜빡이 바로 켜세요. 엑셀을 빵빵 신경 쓰지 말고 엑셀을 밟아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저는 불법 칠 때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앞에 정선에 정지. 가면 안 돼요. 앞차처럼. 저런 위반이죠, 그제? 저 BMW가 빵한 거야. 가면 안 돼. 가면 감점이에요.
기어 미중립 감점. 10초 이상 되게 죽는다 된다 했죠? 이렇게 막혀있는데 초록불이면 안 가면 안 되는. 그렇지. 붙으면 신호 바뀌면 저 차들이 좌회전하면 좌회전 못하겠죠. 아. 본이 다 막아버리죠. 그치? 그게 바로 꼬리물기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 꼬리물기. 저 스파크 보니까 직진할 것 같아요. 우회전이 아니라 저거 위반이에요. 여기 직진 금지거든. 아... 스파크가 오른쪽으로 안 붙고 왼쪽으로 붙었죠. 오면서 왼쪽으로 쏠려서 왔죠. 저는 우회전 전용, 여기는 우회전 전용차로 해요. 그 저 차가 만약 왼쪽 차가 양보 안 해주면 사고 나는 거야. 저 스파크는 왼쪽 신경 안 쓰고 아마 엑셀 밟을 것 같아. 저런 게 사고 나는 거야. 안 지키니까. 아... 저 봐, 그냥 밟고 가잖아. 왼쪽 차가 양보해 주잖아. 트럭이. 트럭 양보하면 사고 나는 거야. 그쵸. 보험사기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 사고 났었네. 아, 저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런 직진차 들어온 차 때문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돌리면 안 돼요. 과제를 종료합니다. 잘했어요. 아, 쏠리기 좀 아쉽다. 계기판 좀 오래 보면 안 돼요. 2m 들리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못 들어가겠어요. 계속 보고 왔다 갔다 해야지. 타이밍을 잡으세요. 속도를 낮추더라도. 그치? 약 3m 앞 우회전입니다. 어떡해요? 본인이 해야지. 지금 응. 가요? 그래, 본인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시험인데. 아, 무서워. 응, 무서워도 해야 돼. 약 무서워.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왼쪽으로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변경하는 거. 이렇게 늦게 가면 차가 안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차들이 빠르죠, 그죠, 다들. 그럼 다 보내고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처럼. 그죠? 약 5m 앞, 유턴입니다. 아까도 그렇고, 여기 좀 이렇게 직진 많은 데 있잖아요. 네. 약 3m 앞, 유턴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 집중하고 마무리까지.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험인데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라든지.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본인 배운 대로 하면 돼. 차분히 긴장하지 말고. 위험한 데 개입한다 그랬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가서 마무리할게요.
주유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무리 뭐 해야 돼? 들어올 때 차를 멈출 때 뭘 해야 돼요? 알았지? 정류 지점 마무리 하세요. 끝난 거예요? 예, 마무리 하세요. 76점. 자, 보세요. 출발했을 때, 30초 출발했을 때, 그죠? 네. 내가 5m 이상 가고, 30m이나 깜빡이 끄렸는데, 늦게 꺼서 감점 먹었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정지정 기어 미중리, 그죠? 네. 꼬리 물기 때, 그죠? 정지해놓고, 그냥 앞차가 초록불이다 보니까, 기어를 중립 놔야 되는데, 갈지도 모르니까 계속 대기한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여기 우회전 도로인데 여기서 2차로에서 우회전 할 수가 없잖아. 네. 그죠? 끝으로 옮겨야 돼. 근데 옮겼어. 깜빡이 그래도 잘했어요. 못한 거 아니야. 잘했는데 진로변경 그지 꺼고 다시 켜야지 우회전. 그거 안에서 감점 7점, 그죠? 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유턴 들어올 때 네. 들어왔는데 유턴할 때 깜빡이 꺼져버렸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턴하는 분, 그죠? 여기 진로변경 했는데 들어왔어. 그럼 깜빡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꺼버리면 자동으로 감점 먹어버려, 이거. 원래는 껐다 키는 게 맞아요.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 도로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냥 깜빡이 키고 유턴해도 되거든요?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껐단 말이야. 끄고 다시 안 켰단 말이야. 감점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76점 합격. 좀 아쉬워요. 난 좀 한 80점 이상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어쨌든, 못한 거 아니야. 괜찮게 했어요. 이대로, 요 느낌대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아셨죠?